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가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열릴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기재부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2차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 총회. 이 자리에서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개최하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AIPH to the expo to be held in Suncheon in 2023. Congratulations. 정원 박람회 유치 추진단은 국가 정원과 숲, 마을, 습지, 해안을 포함한 5대 자연 정원을 조성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열리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자체 수입 등 485억 원 규모입니다. 2023 국제정원 박람회가 승인됨에 따라 관심은 2차 관문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기획재정부와 정부의 국제행사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의회도 행사를 국가정원으로 집중해야 하는지, 도심으로 분산해야 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이나 숲, 마을, 습지, 해안 등 이렇게 분산 개최는 과연 맞느냐, 충분히 한번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박람회를 통해 정원의 도시로 도약한 순천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국가정원 도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